구미 어린이집 세 곳의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부모들은 부실 축소 수사에 분노한다며 아동학대 교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 고아읍 산동면 옥계동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이른바 아동학대 피해 부모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부실 수사, 경찰 축소, 은폐 검사 봉착하고 결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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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 부모들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일한다고 어린이집에 믿고 맡겼던 제가 죄책감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 팔을 뒤로 꺾어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생일 잔치 하는 날인데 말이에요. 가해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부실 수사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정한 재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집 학대 행위를 문제 삼고도 도리어 손가락질 받는 현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공개를 하여 저희가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모들은 일부 피해 아동들이 대인 기피 증세와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구미시에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구미 어린이집 세 곳의 CCTV를 다시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